Catch it, put it in a jar to have and to hold. To save for later, you cannot trust it to come again. To wait for you to find a pen and fill the paper with the message that it wants to send. Grab it. 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찍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번에 데일리 레트로 메이크업을 라몽님과 콜라보를 했잖아요. 오늘도 그때처럼 뷰티즌 듀오인 저와 라몽님이 콜라보를 하는 영상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서로의 에뛰드하우스 꿀템을 교환하기로 했어요. 라몽님은 제 추천템을, 저는 라몽님의 추천템을 한번 써보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첫 사용감은 어떤지 그런 것도 공유하고 싶어서 아예 새 제품으로 박스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을 단 한 분에게만 통째로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벤트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확인해주시고요. 라몽님의 추천템으로 한 이 메이크업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에뛰드하우스에서 진짜 잘 썼던 게 이 글로우온 베이스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같이 세 가지 종류의 프라이머 베이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글로운 베이스를 한 통을 다 썼었는데 언젠간 다시 써봐야지 하다가 계속 까먹고 있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몽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써봤는데 진짜 촉촉하고, 저도 이거를 예전에 구독자님이 다리님이 아마 추천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제품을 구매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주면서 다음에 바르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정말 잘 먹는 베이스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초를 아까 해가지고 되게 건조한 상태였는데 지금 또 다시 촉촉해졌어요. 지금 보기만 해도 광 보이시죠? 그리고 요 두 가지 프라이머랑 페이스 블러가 있는데 저는 이거 두 개 다 처음 써봐요. 저는 이 페이스 블러 한번 구매해봐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써보거든요. 이게 딱 봐도 제형 차이가 짤 때부터 느껴지는데요. 이 페이스 블러는 이렇게 촉촉하게 흐르는 제형이고, 요 픽스앤픽스 프라이머는 포어 패셔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라몽님은 이 블러 프라이머를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셨었나봐요.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고 글로우온 베이스를 전부 다 발라버렸거든요. 한쪽만 한번 발라보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을 때 좀 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근데 이것만 발라도 톤 보정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볼 쪽에 홍조가 좀 심한 피부거든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반쪽만 화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진짜 광 번쩍번쩍한 거 보이시죠? 진짜 조명에게 받는 광을 100% 받고 있는 느낌이라면 여긴 조금 더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느낌? 이게 이 글로우온 베이스를 안 바르고 발랐으면 더 좀 은은하게 광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톤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아서 그냥 얇게 전부 다 깔아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이 픽스앤픽스 프라이머 이거 발라볼게요. 이런 프라이머류가 조심하셔야 될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뭉친 부분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진짜 피부 겉에만 살살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 뭉치는 일도 거의 없고 고르게 잘 펴발라집니다. 이거는 사용감은 완전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빅커버 팟 컨실러 프로 베이지 컬러예요. 브러쉬는 에스쁘아 브러쉬고요. 이것도 제가 기존에 사용해봤던 제품이라서 뭔가 반갑네요. 라몽님은 이게 조금 꾸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존에 잘 사용하던 팟 컨실러보다는 훨씬 크리미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꾸덕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그래도 리퀴드 형식의 그런 컨실러보다는 훨씬 꾸덕한 편이기는 하죠? 이렇게 잘 먹여주고 크게 신경 쓰이는 것들만 가려줄게요. 이게 진짜 피부에 얇게 올라가서 제가 진짜 자주 썼던 제품이거든요? 얇게만 올렸는데 커버력 진짜 좋죠? 제가 햇볕을 좀 많이 쐈더니 주근깨가 많이 생겨서
그 부분도 살짝만 가려줄게요.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아도 돼요. 며칠 전에 이마에 모기를 물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가라앉았는데 이 부분만 얼룩질 것 같아서 살짝 가려줄게요. 이거 진짜 커버로 괜찮지 않나요? 저는 무엇보다 이게 발림성이 진짜 좋아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가릴 부분들만 얇게, 진짜 얇게 발랐는데도 커버력 정말 괜찮죠? 요거는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뉴트럴 바닐라 색상이고요. 제가 이거는 작년 여름에도 정말 잘 사용했어서 이번 여름에도 꼭 이걸 써야겠다 생각을 했던 제품이에요. 제가 어떤 컬러를 사용했었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때 좀 잘 발랐던 뉴트럴 바닐라 색상을 골랐는데 아마 지금 제가 좀 타서 조금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프는 제가 지금 여행을 왔는데 퍼프를 제가 따로 안 챙겨왔네요. 챙겨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 쿠션 퍼프로 할게요. 이거는 진짜 저랑 피부 타입 비슷하신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는 파운데이션이었거든요. 오늘은 진짜 얇게만 한 겹 발라보려고요. 이게 조명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환해 보이고 엄청 많이 바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얇게 발라줬거든요. 좀 이따 목 부분은 따로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더블 래스팅 쿠션보다 요 본품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용물이 많이 다르진 않겠지만 제가 사용한 느낌은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모공이 예뻐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 지금 이렇게 봐도 모공 부각이 심하게 느껴지진 않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또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지속력도 진짜 좋고 유분 올라오는 느낌이 정말 예쁘거든요? 정말 로드샵 파운데이션 중에 제일 좋은 거 뭐야? 하면은 바로 이거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는 제가 목이 좀 많이 어둡잖아요, 지금. 목 부분을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그래도 톤이 맞아졌죠? 그리고 다음은 요 에뛰드 하우스 제로 피지 드라잉 파우더인데요. 노세범 파우더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얇고 뭔가 귀여운 위생적이게 생겼어요. 컬러가. 그 시중에서 유명한 그 노세범 파우더보다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발리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궁금하네요. 요거를 퍼프를 전 손바닥에 한번 비벼볼게요. 그 다음에 정말 조금 남은 잔여량으로 냄새도 뭔가 상쾌한 냄새가 나네요. 제가 이런 노세범 파우더는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여름이라서 이 눈가 주름에 많이 끼더라고요. 완전 뽀송해 보이죠? 이마는 살짝씩만? 지금 뭔가 달걀 귀신 같은 느낌이 뭔가 라몽님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건지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얇게 발리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은 아이브로우 제품인데요. 드로잉 아이브로우 슬림이에요. 저는 이거 말고 아이브로우 듀오 제품을 되게 자주 썼거든요. 컬러가 되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나몽님은 이걸 한 세 통을 쓰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얇은 심 정말 좋아해서 써보기도 전에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발림성이 부드럽네요. 제가 딱딱한 심을 진짜 자주 쓰는데 얘는 뭔가 심은 딱딱한데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제가 눈썹이 진짜 얼룩덜룩 나는 편이라서 좀 덧 부분 채우느라고 좀 덧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뭉침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건 진짜 이런데 계속 채우느라고 덧칠했는데도 뭉침이 없네요. 이거 진짜 자주 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눈썹을 그려보았고요. 뷰러는 제가 사용하던 제품으로 찝어줍니다. 이번엔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라몽님이 섀도우 컬러를 총 4가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꽤 유명한 컬러들도 있는데 제가 사용해본 거는 요거 솔솔 말린 솔방울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가 사용해본 거랑 겹치지 않아서
한번 오늘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가 립 제품이랑 어떻게 매치해야 될지 좀 손등 테스트를 해봤는데 섀도우 컬러 조합을 진짜 예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예쁜 컬러 조합을 예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카페라떼 우유 마니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좀 넓은 영역으로 잡아주려고요. 이게 그냥 단독으로만 발라도 컬러가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에도 이거는 좀 이따가 블러셔로 같이 써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솔솔 말린 솔방울 컬러로 이 컬러는 아까 바른 영역보다는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아까 바른 것보다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 다음은 200년 된 초코 가게. 이거는 눈 뒤쪽하고 앞쪽을 음영을 줄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발랐던 컬러보다 조금 더 좁은 영역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10배테라고 부르지 않나요? 이거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저는 이 언더 뒤쪽에 이렇게 펄감 있는 섀도우 바르는 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아까 바른 섀도우들의 영역을 넘지는 않게 좁은 영역에만 발라줄게요. 손 이쪽에 약지손에 묻혀서 눈 앞머리부터 중간까지만 톡톡톡 펄감을 줄게요. 펄감 진짜 예쁘다. 이게 왜 유명한지 알겠네요. 잔펄이 진짜 예쁜 펄감이네요. 조금 이쪽 바깥이 어색해서 카페라떼 우유마니로 연하게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두 가지를 추천해주셨는데 이거 49호 저도 잘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발림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도 지금 섀도우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걸로 점막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이걸로 한번 빼보려고요. 슈퍼 슬림. 심이 아까 그 아이브로우만큼 얇네요. 확실히 심 자체가 좀 전에 사용한 것보다 훨씬 단단해요. 눈에 어울리게끔만 살짝 빼주고 그 다음은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데 오마이래쉬 생얼카라래요. 이게 진짜 강추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우와, 여기 속눈썹을 봐주세요. 그냥 내 원래 속눈썹이 조금 더 진하고 예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뛰드하우스 제품들이 마스카라가 진짜 고정력 좋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픽서 느낌으로 빨리 이렇게 건조되면서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쁜데 이게 안 담기네. 그리고 다음은 저도 정말 애정해서 한동안 정말 자주 썼던 제품인데요. 이게 요즘 리퀴드 글리터의 원조격 아닌가요? 이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진짜 유행해서 친구들이 거의 다 이거 하나씩은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자주 발랐습니다. 이거는 애교살에 이렇게 발라주려고요. 지금 봐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펄감?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손에서 뗄 수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 눈 앞쪽도 필수로 해주는 편이라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두드려줄게요. 펄감 진짜 미쳤다. 그리고 이번엔 블러셔 전에 저는 립 제품부터 발라주려고 하는데요. 두 개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밝은 요 제품부터 사용해보려고 해요. 말린 딸기 시럽 컬러고요. 예쁘다. 면봉으로 해줄게요. 너무 예뻐요, 컬러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예요.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미쳤어요. 그리고 제형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형이에요. 뭔가 크리미한데 촉촉한?
근데 기름지게 크리미하지 않고 뭔가 그 보송하지만 크리미하고 촉촉함. 컬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요 진한 색깔을 안쪽에만 한번 발라볼까 해요. 이것도 단독으로 발라도 해볼 것 같은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너무 제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요것도 제가 정말 자주 썼던 제품인데, 요거 러블리 쿠키 블러셔 11호 피치슈 웨어스. 저도 이거 되게 자주 썼거든요, 데일리로. 오늘은 오랜만에 요 귀여운 퍼프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제가 자주 써봤습니다. 예쁜 컬러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런 웜한 느낌을 더 살리고 싶어서, 요거 카페라떼 우유 마니 요 컬러를 더 얹어볼까 해요. 요걸로 조금 더 웜한 느낌을 살려보겠습니다. 컬러 너무 예쁘다. 저 이렇게 예쁘다 연발한 적 오랜만이지 않나요, 여러분? 섞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요게. 앞볼에도 느껴지게, 요렇게 안으로 감싸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발라주려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 컬러들이? 라몽님이 컬러 조합을 너무 예쁘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렌즈까지 한번 끼고 와볼게요. 렌즈도 끼고 머리 핀도 빼고 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쉐이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쉐이딩 컬러는 원래는 추천해주신 제품이 있는데 그게 단종이래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요 삐아 피넛 블러썸으로 해주겠습니다. 저는 뭐 쉐이딩을 뭐 이것저것 많이 하진 않고 콧대? 눈썹에서 콧대로 내려오는 요 부분?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저보다 좀더 밝잖아요. 그래서 외곽을 한번 음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광대 밑에 살짝 이렇게 들어가 보이게. 하고 잔량으로 외곽을 쓸어줍니다. 저는 이 목부분이랑도 이어져요. 그리고 이마 쪽. 네, 이렇게 라몽님이 추천해주신 에뛰드하우스 제품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오늘의 제품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거를 한두 가지만 뽑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딱 추천해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보자면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제품들 빼고 그냥 이거는 다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 이 생얼카라도 진짜 화장 연하게 하는 날에 정말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생얼에 해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마스카라들은 아무리 연하게 발라도 마스카라를 한 티가 나는데 이거는 진짜 원래 속눈썹 느낌은 살리면서 조금 더 또렷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면서 또 컬링력까지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프라이머 두 가지는 이거는 톤 전체적으로 톤도 보정을 해주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붉은기도 은근히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공 커버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프라이머 안 써보고 요걸로 한번 써보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보고도 싶더라고요. 근데 아까 발라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근데 요거는 제가 더 써보고 겟레디윗미나 뭐 리뷰 같은 영상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포어 프라이머는 솔직히 개인적인 사용감으로는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이랑 거의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꾸덕한 면이 없지나 있는데 이게 지속력을 좀 되게 높여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 조금 더 오래 사용해봐야 될것 같지만 오늘 처음 사용한 제품치고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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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이크업의 포인트이자 완성시켜준 요립 제품인데요. 저는 이 제품이 패키지도 그렇고 약간 에뛰드가 10년 전에 그 에뛰드 공듀공듀한 느낌을 드디어 벗어난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출시됐을 때. 근데 궁금하기는 했지만 직접 사용해본 적은 없었어요. 오늘 라몽님이 추천해주신 제품이라서 처음 써봤는데 질감도 너무 좋고, 제가 립 제품의 향이 좀 예민한 거 아시죠? 제가 립 제품에서 인공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약간 달달하면서 뭔가 기분 좋은 향이 나고, 바른 지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향도 다 날아가서 제형이나 이렇게 블렌딩 되는 느낌이나 컬러감이나 뭐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앞으로도 진짜 거의 데일리로 잘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컬러들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에뛰드하우스에서 많이 많이 득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밑에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추천한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보고 싶으시다면 나몽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Catch it, put it in a jar to have and to hold. To save for later, you cannot trust it to come again. To wait for you to find a pen and fill the paper with the message that it wants to send. Grab it, hold it by its tape before it escapes. You know its ways and you